가방의 간사 박성종 위원입니다. 공정한 방송은 헌신작자로 취급하는 좌파 패널들에게 점령당한 KBS, MBC, YTN 라디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온종일 나오는 좌편향 라디오에 몸서리를 친다는 민원님들이 많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편파 왜곡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 전 4월 24일 제가 주관한 민주당 방송법 규탄 토론회에서 공정 언론 국민연대에서 패널 출연의 심각성을 같이 분석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어제 한국언론인총연합회, KBS 방송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대통령의 최근 방미 기간의 심각성 그 이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BS, MBC, YTN 라디오는 TBS 김어준 뉴스공장 라디오처럼 좌편향 패널들을 섭외해서 온종일 전국의 정파성이 짙은 왜곡 방송을 계속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이 소나기라면 라디오는 가랑비에 비유됩니다. 방송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지만 라디오는 하루 종일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 라디오들은 정말 좌파 태풍 이상의 그런 가랑비 수준이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편파 왜곡 방송으로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도 시종 일관 보수 진영을 비웃어도 태풍의 눈처럼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문제의 라디오 방송을 심의해야 할 방심위가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을 지난 한 달간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KBS 라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80% 이상 좌파 패널로 채워지고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17시간을 편파 왜곡 방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KBS 뭐 여러 프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경영의 최강 시사를 보면은 민동기 기자, 고발뉴스 기자입니다. 자, 봐죠. 김민아 평론가, 미디어 기자입니다. 민주노동당 출신이죠. 그다음에 뉴스브런치 보면은 화요일 박다혜 기자, 한겨레 기자, 수요일 임지영 기자, 시사인 기자, 목요일 조정실 평론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정의당 선대위 출신입니다. 박다혜 기자 방금 한겨레 신문.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한번 보시면은 정상근 기자 미디어 오늘. 주진우 기자, 뭐, 라이브 몇번한 것이고, 정철훈 미디어 오늘 기자, 김은지 시사인 기자, 우리 쪽이라고 붙어 있지만은, 장성철, 이현주 붙어 있습니다. 과연 어느 보수를 대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윤선, 한겨레 기자, 노영희, 김한 한겨레 기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정말 완전히 주재하는 사람과 나오는 패널들까지 모두 한통 속입니다. 국민의 수신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KBS가 정상이었다면, 그리고 방심위가 손방망이로 금고 처분을 남발하지 않았다면, 벌써 폐지되고도 남을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MBC와 YTN 라디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MBC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길어서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신장시의 뉴스 하이킥 보면 임경희 헬마우스 좌편향입니다. 요 정성철 방금 아까 이야기했고요. 장윤정 오마이뉴스 기자, 박지원, 이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김종대, 그다음에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매일 출연하는 그 고정 출연하는 패널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제
박대주 정책위원장께서 언론인 총연합회 하고 KBS 방송인연합회에서 발표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방미 그거는 제외를 하고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MBC를 한번 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더 심각합니다. 원래 공정언론 국민연대와 저희들이 합의해서 이 작업을 분석하고 지금 라디오 전체 TV까지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은 공정언론 국민연대 모니터링을 MBC 제3노조와 함께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85%가 좌파 채널입니다. 채널로 그것도 뭐 우리 그 우파는 아주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까지 뭐 대략 그해서 85% 좌파 채널로 채워져 있고 원종일 대통령의 성과를 폐매하는 매국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패널들의 출연 횟수로 따져보면 진보가 37명, 보수가 4명, 보수 4명도 우리 완전 보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9배, 10대 1입니다. 대통령이 타국에서 국익을 위해 노력할 때 좌파 세력들은 서로 앞다퉈 여론 선동을 자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반국가적 행태이며 공영방송 라디오들을 자신의 정치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으로 전락한 라디오의 정상화가 정말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될 박문진 근태선 이사장과 정현주 방심 위원장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리 보존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공정한 방송 심의와 MBC 관리감독은 걷어치우고 자신을 임명해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위해 버티기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퇴해야 할 직무유기, 불법 사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므로 이쯤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국민 라디오에 출연해 온종일 편파, 왜곡, 조작, 가짜 발언을 남발하는 좌파 패널들을 방치한 KBS 김어철 사장, MBC 안영준 사장, YTN 우장균 사장 등 합당한 책임이 따를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은 편파 방송을 남발하는 TV는 물론 라디오와 함께 가짜 발언을 일삼는 좌파 패련 출연자들을 전수조사하고 검증해서 민의 형사상의 모든 고발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정 선생님.